뭐 그렇게까지 안 가면 정말 다행이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도움이 충분히 될수 있게 제가 실장님한테 쫄아서 마련한 방법입니다. 그림을 준비하셔야 돼요. 네, 그림을 준비하실 때 우리가 막 돈만 원이 없는데 100만 원짜리 그림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물을 상승시킬 수 있는 이런 물건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꼭 물건이 아니더라도 혹시나 방법이 있거나 네. 하면 그런 것들을 좀 시청자분들께 좀 조언을 주시면 어떨까? 네. 우선은, 뭐, 진짜 뭐, 돈이 여유가 있고, 뭐, 넉넉하신 분들이야. 뭐, 이런 방법을 하셔서 의미가 크게 없으시겠죠. 하지만 진짜 살다 보면 사람이 어느 때는 끼니가 떨어져서 너무 배고플 때도 있고, 돈만 원이 없어가지고 정말, 이거 사 먹어야 되나? 저거 사나? 이렇게 재는 그런 상황까지 처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때가 있죠, 그렇죠? 있죠. 뭐, 그렇게까지 안 가면 정말 다행이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도움이 충분히 될수 있게 제가 실장님한테 쫄아서 마련한 방법입니다. 우선은, 물론 이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라든가 그런 거다 있으시겠지만, 만약에 그게 없다라면은 그림을 준비하셔야 돼요. 네, 그림을 준비하실 때 우리가 막 돈만 원이 없는데 100만 원짜리 그림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인쇄 같은 거를 하든 아니면은 이렇게 뭐 부탁을 해서 세 가지 그림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그림이요. 네, 해바라기 그림. 네, 첫 번째는 해바라기 그림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폭포가 막 시원하게 내려오는 그림. 세 번째는 말 그림. 네, 말 그림. 그러면 이게 뭐 컴퓨터가 있거나 스마트폰 있으면 인쇄를 통해서 이제 분명히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 된다라면은 그 인쇄한 데 가서 거기 컴퓨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거를 이제 그세 가지 그림을 아주 좀 자그만하게, 조그만하게, 너무 크면 또 그렇잖아요. 자그맣게 해가지고 인쇄를 해요. 칼라로.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액자 요즘에 인터넷에 많이 팔잖아요. 원래. 그럼 이 스마트폰으로 뭐 하시든 하여튼 그 액자를 사십시오. 조그맣게 아까 그 액자는 좀그 크게 맞아야겠죠, 당연히. 세 개를 준비해서서 놓는 장소가 이제 중요한데요. 네, 우선은 해바라기 그림, 그다음에 폭포수 그림, 말 그림을 놓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예, 네, 그걸 다 어떻게 하시냐? 나는 다 귀찮다. 거실에다가 그냥 나란히 놓으셔도 됩니다. 거실에다가 네, 거실은 원래 사통팔달로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통로에서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집안의 어떻게 보면 중앙이에요. 거기서 기운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세 가지 그 그림을 한꺼번에 놓으셔도 되고요. 나는 조금 더 복잡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일단 해바라기 그림은 벽에다 거셔야 돼요. 거실 벽에다가. 그다음에 말 그림과 아까 말한 그 폭포수 그림은 그냥 TV 옆에 선반에 올려놓기만 하셔도 재물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런 작은 방법으로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나 너무 지금, 아우, 너무 진짜 사는 게 정말 힘들다, 어렵다. 이런 작은 정성으로 충분히 오늘부터 잘살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마련한 방법은 쉽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실력님한테 물어보고, 검수를 받고, 실제로 해봐서 저도 덕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실력님이 도와주는 부분이 더 크지만, 저희들도 알게 모르게 그런 거실에 그런 그림은 하나쯤은 놓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